237 나라와 또 5천 종족 살릴 우리 절대 망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The absolute partisans to save the 237 nations and the 5,000 tribes have gathered in one place to worship. 특별히 오늘은 중부권에서 함께 복음 가진 산업인들과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중요한 언약을 확인합니다. Especially today we've gathered together in this Jungbu district with our evangelists and remnants who will save the world. 이번 주간에는 렘넌트 사역자 우리 교사 세미나가 있었죠. This week we had a seminar for our remnant ministers and teachers. 올 여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각인시키고 또 세워야 할 망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And through the word we were able to confirm the contents of the partisan that we need to relay to our remnants this summer.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 여름 언약으로 전달할 찬양도 전달되어졌죠. And we also received a praise that will be relayed as a covenant to our remnants. 2024년 우리 어린이 몸 찬양 주제곡인 영원한 망대를 우리 같이 함께 불러보고 또 배워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We want to give our confession of faith and also learn this theme song for the children's praise this year. 찬양합니다. Let us praise the eternal partisan.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인 줄 믿습니다. You and I are the eternal partisan to the gospel.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재앙 막을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분과 새 사명.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시대 살릴 영원한 망대, 시대 살릴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리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세상 막을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분권 새 사명.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지내 살릴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릴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재앙 막을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분권 새 사명.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살릴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릴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밝히네. 네, 찬양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I think you're unfamiliar with the song. 그런데 이게 이번 여름 동안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될 언약입니다. But this is the covenant we need to relay to our remnants this summer.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의 다른 것을 망대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망대가 올 여름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올 여름에 우리 렘넌트들의 망대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담고 함께 기도하며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In the midst of our remnants living their lives in this world holding on to other partisans, we need to teach them the partisan that they need to hold on to and holding to that covenant let's praise together so that the eternal partisan covenant can be relayed to them.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그 언약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Let's make this confession of faith and hold to the covenant that we need to relay to our posterity. 우리가 하나님의 망대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We are the partisans and our posterity will rise as the partisans.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재앙 막을 영원한 말씀은 영원하고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분권 세사며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시대 살릴 영원한 망대 시대 살릴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릴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밝히네 영원한 망대 시대 살릴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릴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대 살리 시대 살리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리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밝히네 그곳을 밝히네 그곳을 밝히네 그곳을 밝히네 아버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WRC 스텝 신청 영상과 함께 렘넌트를 위한 홀리 메이슨 블랙 VIP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At this time, we're going to watch two videos regarding the WRC. 안녕하세요. 세계 렘넌트 대회 진행 총괄을 맡은 박경모 목사입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가 5년 만에 우리 킨텍스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부터 이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한 60% 이상이 되는 그리고 뉴에이지 운동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사로잡은 이 시대 속에 우리 렘넌트 운동은 전 세계에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거대한 성벽을 쌓듯이 영적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구심점이 되고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의 명절과 같은 대회입니다. 이 대회가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빨리 예전에 했던 렘넌트 운동 팀들이 구성되어져서 숙소와 차량 그리고 대회장 모든 부분이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등록 벌써 하루 만에 한 만 명 가까이 등록이 시작되었고 전 세계의 많은 렘넌트들이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가지고 은약 잡은 자들이 한 자리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기대하며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많은 우리 앞장서서 렘넌트 리더로 섬기는 스텝들이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8개 전국의 지회에 많은 사역자님들도 우리 WRC를 위해서 스텝으로 함께 섬기시고 스텝은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 운동의 가장 중요한 리더 중에 리더입니다. 이 스텝을 섬기다 보면 렘넌트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응답받게 되고 이 WRC는 전 세계 렘넌트가 일어나는 구신점이고 이 전 세계 렘넌트가 일어나는 이 구신점을 통하여서 또 각 지역에
한 달에 한 번씩 렘넌트 대의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운동들이 이제는 각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WRC를 통해서 스태프과 리더들 또 팀장들에서 전 세계 살리시는 렘넌트 서밋들 리더들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다락방 축제장입니다. 이 축제장에 많은 분들이 스텝으로 또 많은 분들이 기도로서 동참하시고 이 운동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의 브랜딩 이터널리. 나는 커피 마실 때도 이터널리, 데이트하러 갈 때도 이터널리, 일할 때도 나의 업이 237 5천 종족 랩넌트로 모든 것이 통하니까 We are, 놀러 갈 때도 랩넌트, 행복할 때도 랩넌트, 아이들 등원에도 랩넌트, 집안일에도 이터널리. 우리의 상황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흐름과 나의 정체성이 보이도록 우리 다락방 가족은 365일 1년 내내 영원한 축복을 가진 랩넌트다. 어딜 가나 237 5천 종족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들의 문화 아월스의 작품 티셔츠 판매가, 아이고 벌써 이만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리더 수련회와 랩넌트 대회의 등록이 아주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아래 준비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등록 가능합니다. 237 5천 종족, 전국에 계신 다락방 가족분들을 만나게 될 우리의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스타그램 랩넌트 바티전에 랩넌트 대회 소식이 실시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랩넌트 운동 속 다락방 가족의 명절인 랩넌트 대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 망대의 기도로 하나님께 찬양. According to the covenant we receive, let's praise the bottomless prayer. 드론니 파워. 드론니 파워. 구원하심을 감사네. 방황하는 나를 건져주심을 나 감사합니다. 멸망할 나에게 미래를 주신 재림주를 나 찬양합니다. 심판주께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성삼위 하나님이 플랫폼 되게 하소서. 보좌의 것 전하는 파수꾼 되게 하소서. 시대
세계에 빛을 발하는 안테나 되게 하소서. 주성삼이 하나님이 플랫폼 되게 하소서. 보좌의 것 전하는 다수꾼 되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바라는 안테나 되게 하소서. 트롤리 파워, 트롤리 탈렌트, 트롤리 미션 전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멋지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The 지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This time let's pray together.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정확한 언약들이 나의 언약으로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질 언약으로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앞서서. Allow the covenant that's relayed to be confirmed as the covenant that will be fulfilled in my life, that will be fulfilled through posterity and the church. 금토일 시대의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나와 우리 현장과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Allow to be the power of time where we confirm the covenant of the age of the three-day weekend and the covenant that God will fulfill through me, my family, the church, and all fields connected to me. 오늘 이 예배를 두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towards this worship.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으로 우리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충성된 자들이 오직 복음 전하기 위해 북적이는 현장, 이곳은 충북지회입니다. 한반도의 중심에 있는 충청북도 충북은 바다와 접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도입니다. 충청이라는 명칭은 충주와 청주의 첫 글자에서 유래되었으며 충북지회 소속교회는 충주, 청주, 세종, 제천, 영동, 음성, 보은, 단양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력을 전달할 제자, 목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중부 임마누엘교회 경석빈 목사님, 복음 하나교회 공진한 목사님, 보은 임마누엘교회 유길조 목사님, 장성 임마누엘교회 강성순 목사님, 예랑교회 신경숙 목사님, 대강교회 박성규 목사님, 세계선교교회 김문성 목사님, 주원교회 한선우 목사님, 세상의 빛교회 김영화 목사님, 창세교회 이래왕 목사님, 천남복음교회 황충규 목사님, 청주 임마누엘교회 박철수 목사님, 청주 초대교회 이승희 목사님, 청주 렘넌트교회 안창영 목사님, 청주복음교회 김승원 목사님, 찬양교회 장영호 목사님, 그루터기교회 신권희 목사님, 청주 한빛교회 김성화 목사님, 평강교회 정석채 목사님, HM문화교회 이경호 목사님, 충주예정교회 홍영기 목사님, 총 31개 교회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오력으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전 세계 산업인들과 충북지회가 함께하는 산업선교 예배를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Hello. 저는 중직자대학원 중부 청주지역 운영위원장 세종반석교회 김성한 장로입니다. I'm Elder Kim Sung-han of Sejong Bansok Church, the Church Officers Graduate School Director for the Central Chungju Region. 우리 충북지회 산업인 중직자 활동 사항으로는 지난달에 충북지회 자체 산업인 대회를 개최하면서 In terms of the business people and church officers activity that is taking place in this region, we hosted a business people's conference for this Chungbuk chapter. 대학 미션홈 운영 방안과 후원 방안을 시차례와 공유하였고 And we shared together prayer topics regarding the operations as well as sponsorships for our college department.
현재 산업선교회가 없는 개교회를 방문하여 같이 예배드리면서 4개 교회의 산업선교 조직을 구축하였습니다. And we visited churches that currently don't have a business missions department and raised 4 additional missions business centers, business mission centers in those churches. 계속해서 충북지의 산업인들이 이 시대 로마서 16장에 전도자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준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Please continue to pray so that the business church officers of the Chungbuk chapter can be the co-workers and hosts for the evangelists and pastors and individuals of this region. 산업선교 예배를 위해 세계 산업선교회 충북지의 영산업인 회장 이몽빈 회장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고 충북지의 산업인 중직자 연합 특송이 있겠습니다. Deacon Im Hung Bin from the Young Business People's Association director for the Chungbuk district will pray for us. Then we'll have joint praise from the business church officers choir from this Chungbuk region. 안녕하세요. Hello. 저는 세계산업선교회 충북지회 영산업인 회장 임홍빈 집사입니다. I'm Deacon Im Hung Bin, the Young Business People's Association Director for the Chungbuk District. 저의 비전은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인도를 받아 저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최고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My vision is to receive only the filling of Holy Spirit and guidance of Holy Spirit for my life to be used for the work that God is most pleased with. 제가 붙잡고 있는 모델은 가이오, 존 워너메이커, 록펠러입니다. The Rockefellers that I look up to are Gaius, John Wanamaker, and Rockefeller. 저는 부족하지만 언약 잡고 기도하는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And though I am lacking as I hold to the covenant, I believe that God will fulfill His will.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Please pray for me every time you think of me. 산업선교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is worship.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Father God, we thank you. 오늘 충북지회 중심으로 산업선교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We thank you for gathering us to the business missions worship centered on the Chungbuk chapter today.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만이 다 받아주시옵소서. May you alone receive all glory. 시간이 갈수록 복음 하나 없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나의 만족을 쫓아 칠흑 같은 흑암 혼돈 공허로 치닫는 이 시대에 반드시 성취될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의 언약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The more time passes in this age where the gospel is disappearing, spiritual eyes are getting dimmer, and we are seeking our own satisfaction lost in chaos, darkness, and void, we thank you for giving us the covenant that will surely be fulfilled of the seven bartizans' journeys and guideposts.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요,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누리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Allow us to surely realize and enjoy that the triune God is our bartizan and the true one sovereign over our lives. Allow the bartizan that lights the shine of Christ to be raised within us. 이미 회복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가 나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언약의 여정을 오직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Allow the status and authority of the children of God already restored in us to be our power and allow us to walk the absolute journey, the covenant journey with the mystery of only.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행전 1장 2장의 응답을 받아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성경적 전도운동, 세계선교의 역사가 각자의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Allow each and every person giving worship with us to receive the answer of Acts chapter 1 and 2 all the way to Acts chapter 28 so that the biblical evangelism movement and the works of world missions take place in our respective fields. 금토일 시대를 맞아 세계 곳곳에 렘넌트 망대를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We thank you for raising the remnant bartizans throughout the world in accordance with the age of the three-day weekend. 이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과 빛의 경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May they be overwhelmed and completely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he five powers, and the economy of light. 그들의 산업이 하나님 앞과 교회에 최고로 쓰임받고 렘넌트를 찾아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May their businesses be greatly used before you and the church, and may you bless, guide, and protect them that they may lack nothing in doing the work of finding and raising remnants. 저희 모든 산업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And allow that same grace to be upon all of our business people. 이를 위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 오늘날과 같이 흑암 혼돈 공허에 빠진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을 붙잡았던 여호수아, 갈렙, 엘리사, 한나와 같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For this, in this age that has fallen into darkness, chaos, and void, as each one does, as they see fit, allow us to be raised as those who hold to your covenant alone, like Joshua, Caleb, Elijah, and Hannah. 왜 예배가 생명과도 같은 것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 언약을 붙잡고 그 붙잡은 대로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헌금은 어떻게 구별하는 것인지 등 미래의 중직자 산업인으로 세워질 렘넌트들 앞에 모델로 서게 하옵소서. Last is stand as role models for remnants who will be the future business people and church officers so that we can teach them why worship is as important as our life, so that we can teach them what prayer is and what it means to hold to and follow the covenant and the word and how to set aside offering. 이 모든 일들은 나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함을 믿습니다. We believe that this is absolutely impossible by our power.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세계 복음화와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일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절대 가능함을 믿습니다. But we know that if you are with us, you will bring the works of absolute possibility in each and every one of us for the work of world evangelization that is your plan and raising the remnants as your summit.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오니 저희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For we depend on you alone, God who knows our all. May you have mercy on us and pour your grace upon us. 나의 모든 고민, 크고 작은 문제들, 답답한 것, 안 되어지는 것, 여러 모양의 상처들. Allow all our concerns, problems, big and small, our frustrations, our obstacles, and various scars. 이 모든 것 속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Within all of this, allow us to discover our absolute mission that only I can do and that you have given to me alone. 그래서 나의 인생이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From this, allow our life camp to begin.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We will soon receive the word. Pour down your filling of Holy Spirit and five authorities upon Reverend Yu. May not a single word he speaks fall to the ground.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읊조림조차 하나님께 상달됨을 믿습니다. We believe that even the smallest of our prayers will be lifted to you.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성취하심을 믿습니다. And we believe that the prayers that we give holding to your absolute covenant will surely be fulfilled. 저희의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Receive our worship and prayer with the greatest joy.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We thank you and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산업 선교 예배는 전국과 전 세계 동시 생중계 중입니다. The Business Missions Worship is being live broadcasted throughout the nation and the world.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총재 유광수 목사님 나오셔서 산업 선교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Reverend Yu, World Evangelization Senior Board President, will give us the message.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이 오늘 꼭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This is the answer our business people, church officers must receive. 예, 여러분 받아야 될 응답이 흑암을 이긴 빛의 산업입니다. The answer that you must receive is the business of light that overcame darkness. 어떻게 이 언약을 잡을 수 있을까요? How can we take a hold of this covenant?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As you know, the people of this world that earn the money the most is the Jewish people. 근데 그게 저주가 됐어요. But that became a curse. 이걸 회복 못한 거죠. Because they could not restore this. 그래서 그 유대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And you know well about the Jewish people.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있을 때도 돈 벌었어요. For 2000 years when they didn't even have a nation, they earned money. 그러니까 이게 주로 금융업을 했죠. 이래서 막 큰 돈들을 움직였죠. And they ran banks and large funds to earn their money.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한 겁니다. But because of that, they ended up suffering even more. 쉽게 말하면 이제 전쟁이 터질 때 뭐 강대국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And when wars arose and superpower nations arose,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했겠죠. And they would ask for help. 영국 보고 얘기한 거예요. 도와달라. They would ask England for help. 우리 독립식이 달라. Give us our 우리 나라도 없다. We don't even have a nation. 그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So they promised. Okay. 그 뒤에 뭐 돈을 댄 거죠. But they gave them money. 이 전쟁에서 독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But in the war, would Germany be remaining still? 여러 이유 있지만 그 이유가 제일 들어 있고요. 600만 명 학살 죽일 뻔했어요. There are many other reasons, but that was one of very key reasons. That's what caused 6 million people dying in the Holocaust. 지금도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갔고요. Even now, they have a third of the Nobel Prize. 지금도 경제 대단합니다. Even now, their economy is great. 근데 가장 지금 미국에서 영향 주면서 문제를 하고 있죠. But they give a lot of influence in America, and lots of problems are still being occurring. 빛의 경제. The economy of light. 이걸 해보게 되는데, 그러려면 뭘 놓쳤습니까? We must restore that. But what is it that they have lost?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놓치기를 자꾸 이렇게 흑암 속에 빠졌나? What is it that Israelites lost hold of? They continue falling. 꼭 알아야 돼요. We must know this. 전혀 몰랐는데 말이에요. They didn't know at all. 아니. 후대들이 전부 노예가 돼버리고 The posterity all turned into slaves. 어떻게 됩니까 말이죠? What happens? 한두 번도 아니고. Not once or twice. 그러다가 또 막 뭐 양사망의 전쟁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막 후대들이 막 거의 어려움을 당하죠. And wars occurred from left and right, up and down, and so the Israelites suffered. 그래도 못 깨달았어요. But they still couldn't realize. 나중에 안 되니까. 포로대가 됩니다. And because it didn't work out, they turned out to be captives. 그런 나라 어떻게 이 포로 바벨론 다 포로대가고 아수르로 포로대가고. They're all captives to Babylon and Assyria. How could that be? 그래도 못 깨달았어요. But they still didn't realize. 뭐겠습니까? What is the reason? 이제 나중에는 로마에 또 소국됩니다. Later they're colonized under Rome.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Not only to that extent. 주후 70년 경에는 이스라엘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70, 80, Israel completely crumbled. 그때부터 전 세계로 흩어지나요. And from then on, they were scattered all over the world. 유랑민이 됐고. They became a wandering nation.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Even now, they cannot understand. 뭐겠습니까? What is it? 꼭 기억해야 됩니다. You must remember this. 237 5천 종족. 237 nations of 5,000 tribes.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은혜입니다. To become a child of God, it is by grace.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To be able to confess that Jesus is the Christ, that is grace.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That is why Ephesians 2:8 is not just by faith, but by grace that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But realizing this is grace. 왜 세 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 Because of three reasons. 이걸 못 깨달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를 모르고 있거든요. If you don't realize this, you don't know what problems are. 뭐 예사로 생각합니다. And people think something else.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저 어떤 오지에 잡혀갔다. Let's see, your children are captured somewhere far away. What is going to happen? 가만히 있겠죠. You're not going to stand still. 이제 어떤 술술을 찾아내려고겠죠. So you're going to try to find them no matter what.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But what's even scarier than that? 2, 3, 7, 5천 종족 속에 일어나는 이 영적 문제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공격돼 들어오는 거예요. The spiritual problems caused by the 237 nations, 5,000 tribes attack your children directly. 그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So they are dying in the field. 특히 5천 종족. Especially the 5,000 tribes. 이 5천 종족은 여기에 속해져 있어요. And the 5,000 tribes are all associated with the 237 nations. 그러면서 막 종노릇 하고요. And they are enslaved. 여기서 모든 문제 다 나옵니다. All the problems are from this. 인신매매 팔리 나가라고요. And they are having human trafficking. 전 세계에서 노예로 쓰이고 하고요. They are being enslaved all over the world. 지금 현재도 이 사람들은 하루 1달러로 뭐 거의 삽니다. Even now, their cost of living is a dollar a day. 1달러로 사는 거는 그래도 부자예요. And living a dollar a day, that's even better off.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There's so many more who are worse off than that. 여기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And there is this spiritual disease that is 전 세계 재앙으로 임하는 겁니다. It is a disaster upon the entire world. 우리 아이가 거기 잡혀가 있는 것보다 더해요. And it's worse than my child being caught up in somewhere. 그리고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요, 아, 세계 선교를 했다. And those who realize this realize we must do world missions. 이걸 이스라엘이 못 깨달은 거예요. And this is what the Israelites 아, 죽도록 얻어 맞는 겁니다. They were just beaten half to death. 여러분 오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And so to be able to realize that is grace. 왜냐? 코로나가 생기죠. 앞으로 더 심한 병 생기겠죠. And there was corona. There's probably going to be even worse. 대비해야 됩니다. We must prepare. 코로나 생기니까 막 전 세계 막 퍼지다 좀 그래 다행스럽게 해결되는데 더 심한 거 오면 어떡합니까? And because of COVID, it spread across the world, but we took care of it. What's going to happen if it gets worse?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이겁니다. And what's even more scary than that is this. 아무도 안타까워하지 않거든요. But nobody suspects that. 지금도 되게 무식한 사람들은요, 이거 코로나 돌아도 뭐 예사로 생각합니다. And there are very foolish people who think, oh, COVID, what's so bad about that? 어떤 사람 뭐 그가 그렇게 심하겠냐 마스크 안 껴 돌아다니다 죽어버려요. And they think, oh, what's so bad about that? They don't wear a mask and they die. 이게 연결돼서 전 세계로 퍼질 때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When this gets connected, spreads throughout the entire world, that becomes a serious problem.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이거예요. And what's even more scarier than that is this. 그래서 아무리 가라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And so, no matter how much they were told to go, they did not realize. 지금도 뭐 전도 선교 별로 관심 없는 사람 많습니다. Even now, there's so many people who are not interested in evangelism and missions. 막 그러나 절대 이 응답은 못 받습니다. But they cannot receive this answer. 그렇죠. That's right. 벌어도 도움 안 돼요. Even if they gain money, it does not. 이걸 못 깨달으니까 이게 이제 후대까지 문제 오는 거예요. Because it's not realized, the problem comes to the posterity. 그러니까 전도 선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They don't know what evangelism and mission is. 전도는 개인 구원을 받도록 우리 신부를 하는 기도 하지만은 재앙을 막는 거예요. The evangelism is doing this service to help one individual receive salvation, but it's also blocking disaster. 그리고 전도 선교에 진짜 오해하고 축복이 뭔가도 몰라요. But they really don't understand even what blessings are when they don't know evangelism missions.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God spoke this. 너로 능히 당할 지 없이 하겠더랬어요. This no one will be able to overcome. 그부터 먼저 약속했어요. He promised that first. 여기에 근원적인 축복을 주면서 얘기했어요. He gave the very source of blessing. 뭐라고 했습니까? What did he say?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Go to the land that I will.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The covenantal blessing. 너는 복에 근원이 될 것이라. You'll be the fountain of blessings. The source of blessings. 이게 얼마나 중요하든지. It's so important to do this.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And through you. 대표적인 축복. The representative blessing. 네 씨로 말미암아. Through your seed. 기념비적인 축복. It is the ceremonial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Through 것이다. Your seed. 이걸 하는 겁니다. Will be blessed. God is telling us, do 너로 this.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No one will be able to overcome you. 예, 불가항력적 축복을 미리 준 겁니다. The irresistible blessings have been given ahead of time. 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전도 선교 진짜 착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 And people who are saved, they don't understand evangelism. 뭐부터 줬냐?
What is God given first? 이게 정말 내 가슴에 있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If this is truly in your heart, God has given all authority of heaven and earth.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겠다. And I will always be with you. 모든 족속에 가. Go to all the peoples. 이렇게 약속했어요. That is what was 약속을 promised. 먼저 했다니까요. He promised this first. 그래서 이게 정말 내 눈에 보이자고 나하고 맞기 시작하면요. 이제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 And if you began to see this match your direction to this, then you see God's direction.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전혀 방향이 맞잖아. But Israel was complete opposite direction of God. 많습니다. So many. 관심도 없습니다. They're not even interested. 뭐 세계 선교 뭐. What missions? 전도 뭐 아무 관심 없어. Evangelism, they're not interested at all. 하나님하고 전혀 맞질 않아. They don't match God at all. 그래 이스라엘은 막 계속 얻어만 겁니다. And the Israelites completely continuously beaten. 비중도가 아니잖아요. Not just that. 뭐부터 약속했냐? What was promised first?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것이고. In my name.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In my name, you'll cast out demons and lay hands and heal. 그것도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함께 하시다고 했어요. The Lord who is seated on the throne is with us. 마가복음 16장 끝에 보면 그렇게 있죠. The end portion of Mark 16. 이 보좌의 비밀을 설명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권능을 주겠다 했어요. Christ who was explained about the throne says he will give you power. 딴 거 말고 권능을 주겠다. Not something else, he'll give you power. 딴 것까지 이르러 증인들 권능을 주겠다. He'll give you the power that you could be the witnesses to the ends 그렇죠? of the earth. That's right.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How important was that? 이때 회복되는 것이 빛의 경제다 그 말이요. That is when the economy of light is being restored. 예,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세상 살리는 겁니다. You must restore the economy of light to be able to save the world.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금하잖아요. 빛의 경제의 시작입니다. You give offering the church as the start of the economy of life. 여러분 그냥 하잖아요. 내일 헌금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세요. You just give the offering, but when you give the offering tomorrow, really do it in prayer. 대신 교회 와서 이렇게 봉투 찾지 말고 미리 준비하세요. Don't search for envelopes at church. Prepare ahead of time.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람에게 내가 조금 차비를 좀 줘야 되겠다 이럴 때 If you're going to give somebody important transportation fees, you're not going to just pull something out of your pocket. 아무리 친해도 그는 조금 이 자기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And no matter how 그렇죠? close you are, you just are pretty much looking down on them if you do that. 꼬마들 볼 때 이래 해도 이제 굉장히 주잖아요. To a young child, 낫다고 say, 생각하기 때문에. Come here and you know pull something out of your pocket, give it to them because they're younger than you. 아무리 적은액수라도 어른들 될 때는 봉투에 다 넣어 주신다니까. But 그렇죠. if they're older than you, the seniors, you have to put in an envelope and do it very nicely. 몇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이거 해야 되지 않겠냐? A few people gathered and thought we must do this work.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우리 모교의 일신교회란 말이야. And that church that was raised is my mother church, the Asian church. 그 사람들이 호주 사람이에요. And they were people from Australia. 근데 그 마을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안 나오는데 우리 집만 나와. And in that village, nobody came to that church except my family. 예, 우리는 호주에 선교하러 가잖아요. And so now we go missions to Australia. 호주에서 우리가 막 선교하러 오라고 막 그래요. And Australia welcomes us and asks for missions. 우리나라 너무너무 흑암 속에 있을 때 When our nation was covered in darkness.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거예요. The missionaries entered 그렇죠? in. That's right. 어떤 사람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칼 맞아 죽고요. Some people came in. As soon as they came in, they were chopped off their heads and died. 우리나라가 너무 발전 안 되고 우상숭배하는 나라라였단 말이에요. Our nation was so underdeveloped, completely in idolatry. 어떤 사람 들어와서 우리나라 돈을 그 뭐 항토병이죠, 병 걸린 거. And other people were caught disease and died right away. 더 웃기는 거는요, 그 죽은 선교사 부인과 자녀가 다시 돌아. But the strange thing, the missionary who died, their family, the wives and children came to do ministry. 이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보험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That is why our nation has changed into a nation that does world evangelization. 진정으로 할 때 빛의 경제 회복됩니다. When you do this sincerely, the economy of light is restored. 그래서 저는 전도 선교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뭐 돈이 없다 그 이런 현적은 없어요. Starting evangelism missions until now, I've never lacked funds.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도 주시는데 특히 우리 산업인들이 회복해야 돼. And God gives the world evangelization and especially business people must restore this. 오늘 마음이 담아져야 됩니다. 나하고 교회 그다음에 전도 선교 어떤 관계 있냐 이걸 확인해야 돼요. You must confirm today myself the church evangelism missions what is our association you must confirm. 예, 우리가 못 하더라도 방향이 맞아야 돼요. Even if we can't do it, we 그렇죠. must match.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아야 돼. We must match the direction with God. 실천 못 하더라도 말씀하고 방향이 맞아야 돼. Even if I don't put it to practice, I must match 그렇잖아요. the direction with the word. 내가 응답 못 받더라도 언제 받을지 몰라도 기도는 바르게 해야 돼요. Even if I don't receive the answer or don't know when the answer will come, we must do the correct prayer. 싹 증동을 중증도 한데 여기는요 굉장히 기회가 있는 데입니다. Now we came to the Chungcheong region today, and this is a very big opportunity. 특히 보세요. 5천 종족 복음화할 많은 이 지금 다민족 TCK들이 전국으로 깔리고 있는데 중부 지역으로 저 위에 지금 평택 지역이 많이 와 있어요. The multi-ethnic TCKs from across the 5,000 tribes, they're all across these regions here and Pyeongtaek, all across the nation. 거의 문제 갖고 있습니다. And they all have some kind of problem, but they're not showing it. 치유해줘야 돼요. We must heal it for them. 그리고 실제 5천 종족 나라 오면요. 거의 병들어 있어요. And when the 5,000 nations come, they're diseased. 그래서 지금 5천 종족 속에 있는 대부분이 어디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 바누아투 신선류가 그 섬나라 14개 만이고요. And we talk about the 5,000 tribes. We talk about Vanuatu a lot because in those 14 island nations, many of the tribes are there. 남미, and South America 많이고요. There's so many in South America. 아프리카. 많이고요. Many in Africa. 저 이제 동남아 쪽으로. As well as Southeast Asia. 이렇게 5천 종족들이 주어하고 있습니다. And these 5,000 tribes, they are dying. 거기서 영적인 병, 육신의 병, 많은 병들이 퍼져. And so much disease, spiritually, physically, so many diseases are spreading. 평균 나이 수명 35세. The average life expectancy is 35. 근데 암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They don't even fear cancer. 어차피 죽으니까. They're gonna die anyway. 어떤 사람 옛날에요, 에이즈 걸린데 치료 받으러 안 가. And somebody caught AIDS and they didn't get healing. 에이즈 걸려 죽으나 늙어 죽으나 비슷하게 죽어. Because they're gonna die of old age or AIDS anyway.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들이요 세계로 퍼지고 있어. Serious spiritual problems are spreading throughout the world. 하긴 이런 사실도 몰라면 영적인 거 안 믿으니까. And they don't know these facts because they don't. 성령의 역사 안 믿잖아요. They don't believe in the spiritual things or the work of the Holy 어마어마한 Spirit. 어마어마한 흑암 역사들이 열어고 있을 때 내 피림들이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Forces of darkness are at work. This is when the Nephilim is taking hold of the world. 이 네피림이 뭡니까? What is the Nephilim? 사단 충만해가지고 세계 연결을 내다보고 혼란 주고 있다니요. It is being filled with Satan, getting connected across the world and influencing the world. 예, 우리는 기도도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길을 가지고 소통하고 있어요. We don't know prayer that well, but these people are communicating through energy. It's not your average problem. 우리 김동훈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무당인데 걸려가지고 이 무당들한테 손에 글자가 올라온다랍니까? And Pastor Kim Dong-won spoke of this. Somebody was caught up by a shaman. 그냥 손에 이렇게 발에 죽어하고 글자가 올라온다랍니까? And on their hand, the sign came up to die. It's such a scary age like this. 우리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니까요. 그냥 막 그래 사는 거예요. And because we're so spiritually ignorant, we're just living our lives. 결국은 어려워집니다. But ultimately, it'll become difficult. 모든 산업인은 빛의 경제 회복해야 됩니다. All business people must restore the economy. 이유 알면 돼요. 어마어마한 무시 옵니다. Just know the reason. There are immense problems. 어지간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는 거 조심해야 될 정도로 왔습니다. To the extent that you must be careful having your children go study abroad. 지금 유학 가가지고 공부 잘하고 살아온 사람들은요 축복받은 사람들. People who went to study abroad, studied well, and returned, that's a big blessing. 어지간한 사람들은요 마약 중독돼가 와. Many people are addicted to drugs when they return. 아, 술 중독돼가 중독돼가. They are addicted to alcohol when they return. 이런 무슨 시들은 말이야. It's a very scary age that way. 그러고. 전도 선교는 이런 부분을 깨달으면 축복이 다르다니까요. And if you realize evangelism missions, the blessings are different. 꼭 누르셔야 됩니다. You must enjoy them. 이 중에 유대인이 못 깨달았지만
0.1%의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And within this, the Jewish people didn't realize, but the 0.1% realized. 자, 이때 봅시다. Look at what happened at this time.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Abraham realized.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못 깨달았어. Abraham didn't realize at first.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God says to leave your homeland, your household, and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이유, 열방이 네 씨로만 복을 받을 것이다. Why? Because the nations will be blessed through your seed.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From the beginning. 했는데 아브라함이 전혀 못 알아들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He was told this, but he couldn't.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ere am I supposed to go? 어디로 가라도 없어. 내가 지시할 땅으로. God doesn't even say go here. He says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어디로 가야 됩니까? Where is it that I must go? 네 씨로 말미암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자식도 없는데. Do your seed? I don't even have any children. 그렇게 생각한 거요. That's what he thought. 그래 가지고 조카 데리고 나간 거요. And so he took his nephew. 본토 친척 다 떠나라 했는데 요 데리고 나왔어. He says to leave your household, but he brought his nephew. 미래 걱정이 돼가지고. Because he's fearful for the future. 어차피 자기 마누라 치다 보니까. 못 낳을 것 같고. And looking at his wife, I can't think there's any children coming from her. 그래서 하갈 통해 이스마엘도 낳고요. And so through Hagar, he had Ishmael. 그때 그런 경우 있었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안 믿어지는 거지. And yes, things like that took place back then, but he didn't believe. 아무리 쳐다봐도 지금 저 할망구가 애를 낳을 같지 않아. No matter how he looks at it, that grandma cannot have children. 무슨 내 씨가 세계복만 합니까? How is it my seed? It can do world evangelization. 근데 아브라함 가는 데마다 위기가 오는 거예요. But everywhere Abraham went, the crisis 죽음 상태가 와. A state of death. 그래서 조카도 이게 또 문제가 되네. And even his nephew is becoming a problem. 결단 내립니다. He makes a resolution. 아, 그렇구나. 그때부터 단을 쌓기 시작. That's when he begins to build an altar.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런 축복을 받고. Abraham later receives this 그 blessing. 부가 된 겁니다. He becomes wealthy. 집에 가병만 318명. He has 318 train. 더 중요한 것은 소돔 왕 이기는데 전쟁에서 지면요 그 사람들이 재산을 전립 내놓게 돼 있어요. And he defeated 그렇죠? the Sodom king, and if they are defeated, they're supposed to give them the wealth. 아브라함 한 말이 있습니다. But there's something that Abraham tells him. 나는 당신이 주는 실 하나도 받지 않겠다. I will not take a single string of yours. 그 이유는? The reason? 나중에 내 부자 될 건데 당신 때문에 부자 될 거 아니냐? 안 받아. Later, I will be wealthy, but you're going to say I became wealthy because of you, so I'm not going to take.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That is why Abraham became the father of faith. 근데 이 세계 복음하는 언약 이게 큰 힘을 내서 뭘 뭐 선심을 쓰고 멀리 가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것부터 착각이에요. And people think that world evangelism covenant is that you have to work very hard, do something great, but that's not it. That's the first. 여러분이 기도로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어요. Through prayer, you can communicate. 그래서 as 내가 much 가는 as 거나 보내는 거나 똑같아. It's the same if you 그렇죠. go or you send. It's 내가 가거나 있는 사람 도와주거나 똑같아. If you go or help those who are already there, it's the same. 그래서 이걸 누리는 거란 말이야. And that is how you're enjoying this. 네. 또 무너져 버렸어. And he crumbled again. 하나님이 이때에 사무엘과 다윗을 세운 겁니다. At this time, God raises Samuel and David. 자꾸만 잊어버려. 0.1%의 복음 깨달은 사람 가지고 설교자. They continue to forget. That's why only the 0.1% who realize the gospel are used. 이래서 나온 인물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입니다. And that is why the figure that is raised, as you know, is David. 유명한 얘기 골리앗과의 싸움. The famous story, his defeating Goliath. 골리앗과의 싸움을 자세히 보세요. Look at his fight very closely with Goliath. 골리앗들 그 다윗이 돌을 던져 골리앗 머리를 깼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Throwing a stone and hit him in the head.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That's obvious. I'm not talking about that. 다윗이 얼마나 돌 잘 던지는데 골리앗 정도 빈틈을 딱 판 거예요. 방패 들고. 두고 섰는데 여기 비었거든요. And how skilled was David? He saw the gap between his shield and his mask. 아니 전쟁 나오는 장군이 이래가 나올 수는 없다. And a general cannot come to war completely covering his face. 그렇죠. That's right. 그게 때린 거예요. That's where he struck. 그게 중요한. 다윗은 원래 그래 해요. And that's what David always does. 중요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That's not so important.
자세히 보면요. 골짜기에서 40일 동안 이 다윗이 여호와를 조롱하고 제조하는 거죠. And we see that for 40 days. 완전히 영적 얘기입니다. Goliath was cursing the God of the Israelites. It's completely a 그러니까, spiritual story. 다윗이 나타나니까 뭐 햄 말들 많이지만 딴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윗을 향하여 골리앗이 뭐라고 했습니까? And many things were said, but that's not so important. What did Goliath say to David? 자기 신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He curses him in the name of his gods.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That's the content.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And what does David say? 중요한 말 합니다. Says very important thing.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You come with the hand of the sword, spear, and javelin. I come in the name of the Lord. 그것도 네가 조롱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했어요. I come in the name of the Lord, which you are cursing. 지금 대단한 영적 싸움입니다. It's a grand spiritual battle. 그래서 다윗은 확신했거든요. And so David had assurance. 이렇게 말했어요. This is what he said. 사람의 목숨이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음을 증명하겠다 그랬어요. I will show to you that the life is not in the sword, but in the hand of God. 또 한 개 더 얘기했어요. And he said another. 온 천하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I will prove that all of heaven and earth that Lord is God. 그리고 중요한 말했어요. And something important.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The Lord has given your neck into my hands today. 아주 점잖게 얘기했어요. He said very confidently and 아주 시인이니까 시적으로 얘기했어요. Calmly and poetically. 우리말로 네 오늘 죽었어 이거요 마시게 말하고. Pretty much saying you're dead. 그걸 그런 말을 말. 고상하게 오늘 여기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였어. But he said it very poetically, God has given your neck into my hands. 말 떨어지자마자 날린 거예요. As soon as he said that, he threw the rock. 자꾸 그 언론도 보면요 표현할 때 힘든 상황을 보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And if you look at public opinion, you see the battle of David versus Goliath. 다윗하고 골리앗 붙으면 다윗이 백전백승합니다. If David Goliath fights 그렇죠. out of 100 times, David will win 100 times. 이 다윗이 1,000 망대를 세우고요. This David raises 1,000 partisans.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평생을 기도해서 성전을 세운 거예요. You must learn. He prayed his lifelong to raise the temple. 아, 그래서 평생 기도했어요. 평생 걸 준비해야 돼. His lifelong prayer. We must 성전. prepare for the lifelong for the temple. 그래서 아, 내가 조금 지금 후회되는 거는 우리 87년도에 교회 시작했는데 성전 건축을 그때부터 했어야 돼요. And looking back, back to 87 when our church was planted, we should have prepared for church construction then. 다윗은 솔이 사무엘에게 얘기 듣자마자 준비. As soon as David heard from Samuel, he made the preparations. 참 대단합니다. It is truly great. 이스라엘 살리면 망대 천 개 세우고요. To save Israel, he raised 1,000 partisans. 그렇습니다. 성전 And that's how he was led. 이게요 빛의 경제입니다. That is the economy of life. 사람인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 해보게. Your business people must restore the economy of light. 그래서 빛의 산업을 했네. And do the business of light. 예. 아무리 힘 없어도 괜찮습니다. Doesn't matter how powerless you are. 또 망했어. They failed again. 어쨌든 자꾸 복음 없어집니다. And the gospel continues. 누가 그런지 나 압니다. And I know who does that. 많은 좋은 걸 줘서 복음 뺏어. They give you many good things to take away the gospel. 줘서 뺏은 게 아니지. 너무 좋은 거 보고 넘어간 거지. They didn't even really give it to him. They saw these good things and they fell over. 아, 출애굽 어마어마한 거 많잖아요. And in the Exodus, there's so many great things. 그거 자랑하다 또 놓쳤어. And they were boasting about that. They lost hold of it again. 완전히 이제 우상 동네 돼버렸네. They became a village of idolatry. 이때 나온 인물이 산업인 오바다입니다. And who rose at this time is a business person, Obadiah. 은약의 사람이요. Person of the covenant. 세계 성경 뭔지 아는 사람이요. Somebody who knows what world business.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빛의 경제 줄 수밖에 없는 거지. God is bound to give him the economy of life. 어떻게 했습니까? How? 이때 선지자 100명을 숨겼단 말이에요. This is when he hid 100 prophets of God. 조금 우리 렘넌트 기억해야 될 것은 왕의 신하면서 엘리야의 제자요. And our remnants must keep in mind that he is a servant of the king as well as the disciple of Elijah.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도 신기해요. No matter how much I think, but I'm still taken aback.
How did he do this?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저런 거 되게 살피고 합니다. 몰랐을까요? Because politicians they really research about this. Did he not know? 막 숨겼다 이러니까 뭐 몰랐다고 보는 게 맞는 말이겠죠. And so in the Bible it says that it was hidden, so maybe he didn't know.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But what's more important than that? 이 오바다는 아합 왕의 신하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Obadiah is a servant of the king Ahab, a disciple to Elijah. 그 말은 이중을 했단 말이 아니요. That's not saying that he played both sides. 아합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 He was acknowledged by King Ahab. 그러나 엘리야의 제자요. But he was disciple to Elijah. 이게 열쇠입니다. That is the key. 여러분 세상에 인정받아야 돼요. You need to be acknowledged by the world. 세상에서 아이고, 저 사람 우리 회사 없으면 좋겠다. If they say, "Oh, I don't want that person in our business." What is he doing? 임마누엘 교인이다. Oh, he's an Emmanuel church member. 진짜 적답하지, 그렇죠? That's so embarrassing. 저 사람 너무 뭐가 있다. That person has something. 진짜 우리 도움 된다. Really a big help for us. 알고 봤더니 이 청주교회 임마누엘 교회 교인이야. When I look into it, they are a church member of this Chungju church. 얼마나 이 사람이 뭔 일인 줄 압니까? And so what work did he do? 갈멜산에서 모든 거짓 선지자 꺾는 역할을 심부름합니다. He does the errand to bind all the false prophets on Mount Carmel. 사실상 호렙산으로 엘리야가 피하게 됩니다. And realistically, we have Elijah running away to Mount Horeb. 여기서 큰 은혜 받습니다. He receives a great grace there. 요 뒷 역할을 누가 했냐? 오바다가. And who does all the preparations for that? Obadiah. 나중에 후계자가 생겨서 도단성 운동을 펼칩니다. Later, there is a successor. They opened the Dothan movement. 엄청난 일이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 이긴 일이 벌어졌어. A tremendous work taking place. They won without fighting. 여기에 뒷 배경자가 누구냐? 오바다. And who is the background to all of that? Obadiah. 여러분이 이런 빛의 산업인입니다. You are this business person of light. You must restore this. 흑암을 이기는 길은 빛밖에 없으니까. The way to overcome the darkness is light. 역사 반복됩니다. 계속 또 없어집니다. And history repeats itself again. They lose hold of it. 이러니까 이제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Now they are taken captives to Babylon. 계속 반복됩니다. Continuously repeats. 이때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And while Isaiah is praying, God reveals to him. 그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이랬잖아요. Isaiah says, "Lord, send me." 그때 하나님 그래, 네가 가라 안 그러고 그루터기 따로 있다. God didn't say, "Okay, go." He said, "후대를 세워." The remnants, raise the posterity. 그때 좀 여기에 remnant란 단어입니다. And this is where the term remnant comes 저는 from. 저는 여기서 remnant 단어를 찾는. This is where I discovered the term remnant. 그루터기란 말 조금 다르게 쓰기도 하는데 remnant라도 쓰기도 합니다. And you could use the terms like stump, or we could use the remnant. 자,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The one who held to this covenant was Daniel. 그래 이 사람이 뭐 어둠을 완전히 이기는 놀라운 일 벌어집니다. So amazing works arise where he completely defeats the darkness. 이 언약 잡은 사람이 세 청년입니다. You see, those who hold to this covenant are the three friends. 이 언약 잡은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The person who holds this covenant is Esther. 완전히 흑암 무너뜨릴 뻔했죠. Completely they defeat the darkness. 뭐 한두 명이? Just one or two people. 계속 무너집니다. 이제 완전 소국돼 버렸어요. And they fall into colonization. 이제 다 흩어질 겁니다. Now they're going to be scattered. 이때 하나님이 언약까지 세계 복음할 인물들을 세운 겁니다. And at that time, people who will do world evangelization, God raises these figures with the covenant. 로마 16장 사람들이죠. The people of Romans 16. 여기에는 중요한 거 나오죠. The important content is here. 보호자. 여러분은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어야 돼요. You must be the protector for the evangelists. 동역자. Co-workers. 식주인. The host. 이 정도 응답 받아야 됩니다. You need to receive answers to this extent. That's economy of light. 여러분들은 전도자들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You must be the protector, the co-worker, and the host for the evangelist. To what extent? 영세전에 감추어있던 것을 지금 나타내요. And from what is long ages past that was hidden, now revealed. 세세무궁토록 있을 걸 지금 나타내요. And things that will be forevermore is now revealed. 믿으시길 바랍니다. Believe it.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And so we reach this conclusion. 꼭 기도하시고요. You must pray for this.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했어요. Jesus for 40 days concentrated explaining of the kingdom of God. 우리도 그걸 알고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Then we need to know that, relate to the posterity.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That is why we must do a 3-day weekend age.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산업인중직자들은 아 토요일을 주일은 내가 뭔가 후대를 키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All business people, church officers, Saturday, Sunday, you need to do something to raise the posterity. 예수님이 40일을 집중했다. And for 40 days, Jesus concentrated on this. 우리가 예수님 가르친 걸 안 하잖아요. 해야 돼요. We're not doing the things that Jesus taught to do. We must do them.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설명해. And the works of the kingdom of God for 40 days. 진짜 기도가 뭡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해요. What is true prayer? It says to pray for the kingdom of God to be established. What is true prayer? 달라고 하지 말아 했어요. It says don't ask for things. 32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Chapter 6 verse 33. First seek God'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마지막에 또 얘기했어요. And at the end it says again. 40일 동안 나라 일을. For 40 days the works of the kingdom. 이거 하셔야 됩니다. You must do this.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할 게 뭐냐? 예수님이 화를 낸 적이 있어요. The second thing you must do, there was a time Jesus got angry. 예, 성격이 더러워 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 그게 아니잖아요. Some people they have a bad temper. They get angry all the time, but 심지어 화내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다 폭발하는 거 예수님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Some people lose their temper if they're just bored. That's not the case with Jesus. 화내는 분이 아닙니다. He's not somebody who gets 엄청 angry. 엄청 화를 냈어요. But he got extremely angry. 뭘요? Why? 성전에 와가지고. Because he came to the temple. 세 가지 뜰을 없앤 거예요. They got rid of the three courtyards. 그게 장사인 겁니다. And they were running a market there. 이방인의 뜰. The courtyard of Gentiles. 아이들의 뜰. Courtyard of children. 기도의 뜰. Courtyard of prayer. 찾아내야 됩니다. We must discover it. 세 뜰은 하셔야 돼요. Three courtyards, you must do that. 지금 이제 충청도의 찬스입니다. It is a chance for the Chungcheong region. Don't lose hold of it. 그리고 뭡니까? And then what? 특히 2, 3, 7, 5, 천 종족 살리는 데는 렘넌트 중에서도 TCK입니다. Especially saving the 237 nations, 5,000 tribes, even amongst the remnant, there are the TCKs. 얼른 보면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제3 문화권의 아이들. It seemed like they're just castaways because it's a third culture kid. 그들은 되게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And they might think they're anxious, but that's not the 나중에 case. 나중에 렘넌트 전도학 때 얘기하겠습니다. Later we'll speak of this. 아주 중요합니다. Remnant evangelism studies very important. 이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를 합니다. And that is how we do world evangelization. 빛의 경제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Economy of light is bound to be restored. 반드시 여기에 주역 되시기를. Surely may you be the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Grace of Lord Jesus Christ, who is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전국 세계 산업인들을 위해 the business people across the nation and the world. 지금부터 영원까지 From now,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And always, forevermore. Amen.